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누구시죠? 네, 둘리입니다. 아, 둘리씨. 둘리씨는 요즘에 내가 쏙쏙 자라는 소리는 들리나요?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는데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면 망상장애라는 거 아세요? 저 지금 망상장애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짠입니다. 짠. 네. 짠 선생에 대해서 누가 짠하다는 소리를 혹시 하던가요? 아니, 박사님은 짠하다고 하시지만 남들은 저한테 짠하다고 안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박사님이 그냥 짠하게 보고 싶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짠 선생을 짠하게 보면 짠 선생은 짠해지는군요. 아니요, 짠하지 않다니까요, 저도 아, 안 스스로 해요? 별로 짠하지 않아요. 네. 그럴 때 둘리 선생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정의당이 정의가 없듯이 그렇죠. 짠쌤은 짠하지 않구나. 오! 놀랍네요. 소리가 이야. 들려요. 내가 잘하는 오! 이야. 이상해지네, 갑자기. 오,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가면,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긴 되네요. 그런 건가요? 와. 둘리쌤의 머리가 커지는 화면에 꽉 차는 날이 오겠네요. 내 신경이 자란다고 해서, 머리의 사이즈가 크지진 않아요. 농담을 또 갑자기 팩트로 가십니까? 쪽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갑자기 또 주제가 날라드네요. 자, 오늘 어떤 사연이 왔나요? 20대에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손에 쥐어진 일을 정신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나마 상사에게 터치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그 일을 4년 넘게 할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흔히 말하는 꿈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작사가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고 순수했다 싶지만 제 나름대로는 너무나도 절박하게 매달리던 꿈이었고 제 20대를 다 바쳤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네요. 스스로가 비굴하다고 느껴질 만큼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제 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괴롭던 차에 돈은 또 계속 벌어야 한다 싶어서 새로운 직업을 준비했었는데요. 인생 참알수 없는 것이 그 돈을 위해 매달렸던 직업이 지금은 제 삶의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일은 고객을 만나서 제가 배운 몸에 대한 지식을 드리고 운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직종인데요. 이 일을 하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타인에게 인정과 감사, 그리고 저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받아봤습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고 통증을 케어하는 이 직종이 저에게 매우 잘 맞는다는 걸일 시작하고 몇달안 되어서 깨달았고요. 이 직업을 통해서 저는 타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숨구멍을 하나 얻은 것이기에 더 이상 작사가가 될 필요가 없어지더군요. 하지만 회원들과의 관계에서는 누구보다 능숙하고 유려한 제가 회사 내에서의 동료, 특히 상사와의 인간관계에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일터에서 상사가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일삼고 직원들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될 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상사와 대표를 너무나도 경멸하다 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하극상을 무려 두 번이나 하였고 결국 퇴사 공고를 받았죠. 동료 관계에서는 직업의 특성상 여자가 많아서 더더욱 무리 안에 있는 것이 많이 불편합니다. 동료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도 사실 많이 불편해요. 제가 대학 때 크게 왕따를 당했었거든요. 과 전체 여아구들이 저를 공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욕하기도 했고, 요즘에야 많이 알려진 공황장애 증상을 그때 겪었던 것 같아요. 강의실에 들어가면 질식할 것 같고, 여자들의 하이힐 소리만 들어도 뒷골이 서고 소름이 돋았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자를 다 싫어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로맨티스트라는 걸 검사하기도 전에 알았던 것이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태도를 취하면 지나칠 만큼의 신뢰를 주는 게 저더군요. 하지만 인간관계는 어쨌든 잘 지내는 척, 사회성 좋은 척 연기하면 되는 부분이니 제 마음 안에서 생기는 불편함은 어떻게든 참아볼 수 있겠는데요. 저의 정말 큰 문제는 걱정과 불안입니다. 강제 퇴사를 한 후에 이 업계에서 내가 또 마음을 다치는 상황이 생기는 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다시 일을 구하고 낯선 회사로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겁이 나더군요.
지금 어찌어찌 일을 구해서 하고 있긴 한데 이런 돈을 안 주진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이 회사가 망하면 그땐 어떡하지? 나중엔 그 생각까지 생각합니다. 네, 걱정을 프로급으로 해요. 최근엔 제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유학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버는 돈은 한정돼 있고 유학 자금을 더 모아야 하는데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맘처럼 안 되고 또 걱정에 걱정. 유학을 다녀와서도 내가 처한 상황은 똑같으면 어쩌지? 그땐 내가 일할 곳조차 남아있지 않으면 어쩌지? 그럼 내 통신료는 어떻게 하지? 의료보험비는? 심지어 이런 걱정도 합니다. 이번 겨울에 유독 추웠잖아요. 제가 유학 가는 나라도 이렇게 겨울에 추울까? 롱패딩을 챙겨가는 것만으로 될까? 전기장판은 어디서 팔까? 전기장판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면 어쩌지? 집에 도둑이 들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정할 순간부터 머릿속에선 팝콘 터지듯이 수많은 나쁜 변수들이 떠오릅니다. 성격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저의 로맨티스트 성향을 버릴 수 없다면 제 예민함과 과한 불안과 고민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조언해주세요, 제발. 조언해주세요, 제발. 어떻게 조언해주면 좋을까요? 이 사연에 대해서. 유학을 가시고 싶으시대요. 뭘 해보고 싶어서 유학을 가고 싶어요? 이분이요, 누군가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고 통증을 케어하는 이 직종이 매우 잘 맞는다는 걸 알았고. 그렇죠. 이걸 근데 원래부터 네. 이 사람이 나는 통증을 케어하는 직업을 할 거야, 그것이 나의 천직이야, 나는 꼭 그런 사람이 돼, 그런 생각으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생계 때문에 하다가. 그렇죠. 네. 우연히. 네. 그리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작사가 글을 쓰는 거, 그거는 해도 해도 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생계 때문에 우연히 했는데 해보니까 어? 내가 잘하고 이걸 좋아하네? 이분은 재밌는 거는요, 이분은 자기한테 맞다, 자기가 하고 싶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하면 그 일을 본인이 좋아하게 된다, 또 어느 정도 잘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인정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생계는 당연히 해결이 되죠. 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연에서 벌써 알 수 있는 거죠. 아. 아, 이분이 그러니까 이 일이 맞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해도 다 이 정도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해서요. 작사가는 잘 안 됐잖아요. 작사가 왜 안 됐겠어요? 꾸준히 안 하셨구나. 그렇죠. 아. 그리고 생계로 생각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계로 생각하고 꾸준히. 아니 무슨 일인지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지 잘하게 됐지. 갑자기 하루에 탕 돼요? 아니. 지금 뚫리 씨도 그런 생각 들죠? 네. 이 생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네. 요즘에는 간혹 가다가 통찰이 말이... 나오잖아요. 저도 가끔. 그걸 통찰이라고 이야기하면 통찰이 통타네요. 사실은 우연이죠. 그냥 던졌는데. 그렇지만 우연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 제 텅 빈 내에서 어, 세포가 잘하고 있나 봐 느끼잖아요. 네. 그럼요. 뭐를 해도 그거 진짜 내가 이거 죽기 살기로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해서 하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인정을 얻게 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아... 보통 이런 프로파일을 제가 이야기하죠. M자형. 아... M자형인데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그거를 좀 더 제대로 잘하고 싶어요.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러는 분. 네. 예, 네, M자형에서 로맨이 지금 많이 있어서 걱정 모드로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본인이 뭐 있던 자리에서 보통 자기 서비스를 받거나 고객들과의 관계는 좋았으나 상사, 특히 뭐 동료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인간들에게 제가 결국에는 하극상 비슷하게 하는 거.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거든요. M자들이요? 그렇죠. 왜?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해서 하는데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뭐 열심히 하고 이게 저 전공이에요, 이게 뭐 저는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뭐 이러는데도 하는 게 고모양 고수님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 특성이 지금 그렇게 여성들이 많은 자리가 불편하고 특히 대학 다닐 땐 여하부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욕하기도 했다고 자기한테, 이런 거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분요? 예. 되게 N자형이요. 예.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재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바로 하네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여하고들이라는 게 다 평범하고 이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이나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 쟤는 생긴 게 뭐 그렇게까지 두드러지지도 않은데도 왜 남자애들이 쟤한테 줄 서냐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럴수록 또 도도하게 굴거나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하고들이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왕따를 당했다, 특히 여하고들한테 왕따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눈에 띄고 또 나름대로 질투의 대상이다. 그렇죠. 그걸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로맨 M자하고 아이디얼 M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M자들한테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얼 M자는 자기가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이미 자기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가진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남들은 신경을 덜 쓰니까 왕따 이런 건 이슈가 아니죠. 그 대신에 자기가 얼마나 더 잘할까 이런 부분에 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다른데 이분은 사실 재미있게도 걱정이 너무 많다. 그리고 뭐 진짜 별의별 걱정을 다 하잖아요. 유학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진짜 가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질러야 되거든. 아까 그랬잖아요. 무조건 가면 된다고. 공항에 도착한 사람도 없이 가도 되나요? 걱정 말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못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도 다 공항에 내리면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봐요. 어떻게든 다 돼요. 그렇게 큰일이 안 일어나요. 해보셨어요? 네. 그리고 공항에서 누가 어디 가시나요? 물어보세요. 아니 혼자 나갔다 온 적 있는데. 그래요? 네. 근데 그냥 혼자서 뭐 자고 해도 아무 문제 없고 혼자 돌아다니고 그냥 서울에서 돌아다니고 똑같아요. 누가 말 안 걸고 관심 안 갖는 것처럼. 혹시 파충류로 변신을 해서 돌아다니시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현지인으로 이제 변신해서. 현지인으로? 네.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구분이 안 되니까. 네. 아시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본인이 혼자서 사실은 자기가 어디론가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또 그게 두려우니까 이런 온갖 걱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있어요. 걱정이나 두려움은 자기로 하여금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방음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상당히 역설적이잖아요. 네. 걱정을 하는 게 자기의 특성인데 걱정을 안 하고 무조건 질러라 그러니까 본인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를 수가 없다는 또 그 문제를 갖게 되는. 그런데 이런 분의 가장 큰 문제는 질러면 또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걸 힘들어요. 한 3개월이나 6개월 지나면 이게 내 길이 아닌가벼 이런 고민으로 해가지고 또 빨리 도망가는 또 핑계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이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고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끊임없이 찾아야 되죠. 약간 절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절박한 걸 만들어야 되고 그 절박함 속에서 자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절박함만으로는 사실 안 돼요.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서 의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사람들한테 그거를 충분히 자랑하듯이 보여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뿌듯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이분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인정과 사랑이라는 게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럼 유학 생활에서는 그 대상이 누가 될 수 있어요? 뭐 대상을 한정칠 필요가 없죠. 뭐 그거는 파충류가 될 수 있고 부유류가 될 수 있고 도마뱀이 될 수 있고 비둘기 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교수님, 뭐 친구들, 그렇죠, 그렇죠. 또 뭐 집에서 가는 주민들, 그렇죠. 옆집 아줌마, 아저씨, 꼬마 뭐 다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해요. 언젠가 그 내 제자애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걔가 M자형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보이지 않았던 아주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는 거는 자기 4명 친한 친구가 같은 과에 생겼대요. 그래서 한 명은 여자고 두 명이 남자였대요. 꿀조합이네요. 그걸 꿀조합. 제가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꿀조합처럼 2대2로 돼서 잘 지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한 명 애가 자기의 적이 됐대요. 어잉? 다른 여자애 한 명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그 두 명의 남자와 각각 다 사귀었거든요. 그게 M자의 영향이군요. 네. 놀랍군. 이제 그 꿀조합에서 B
비극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근데 그 사귄 쪽이라면 저는 받아들입니다. 어려운. 뭔 소리야? 사귀지 못한 쪽이면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죠. 요한벌이네요. 요한벌이야. 본인은 지금 1벌도 아니면서 왜 양벌을 따지세요? 아니, 너무 그 표정 말하는 표정이 양벌 같지 느껴. 아니 양벌이 아니고 만인의 연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 상당히 편안한 참 오랫동안 내가 10년 이상 오랫동안 봤는데 참 편안한 얼굴 표정이라서 아 얘는 그렇게 이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아야지.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자기 능력을 더 잘 발휘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어떤 걸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선 팝콘 터지듯이 수많은 나쁜 변수들이 떠오른다. 이 문제가 사실은 이 친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뭐 오랜만에 선택한 또는 하게 된 이 직업, 사실은 통증을 관리하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알았으면 참 좋은데 이럴 때 본인이 진짜 통증을 진짜 더 관리하고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를 배우러 떠나면 어디를 가세요? 이 친구는 뭐 나름대로 능력이 있을 거니까. 근데 뭐 내가 모아든 돈을 모아서 가겠다고 하면 사실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절박함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네. 나태해지죠. 그냥 무조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무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공부라는 것 자체는 절박하게 시작하면서 할 때 훨씬 더 본인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분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드셨어요? 네. 뭔데요? 이분은 그 불안함 때문에 자기가 안 하는 이유가 되고 계시니까 그 불안함보다는 그냥 그걸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신기하게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뭘 하게 되는 거는 자기 상황을 절박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데 스스로 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절박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절박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헬조선이라고 해가지고 떠난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많은 친구들이 로맨 성향이거나 또는 N자 성향은 아닐까. 그래서 헬조선 말만 하지 말고 떠나면 돼요. 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 광고는 거짓말이에요. 열심히 일한 인간 떠나지 않아요. 예,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인간들은 떠나요. 그러면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자 그럼 두 분 수고하셨고요. 누구신데요? 네 둘리였습니다. 네. 짠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